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브랜드입니다. ISP에서 제작이 되는 데시메이트 마이크로 데시메이트 페달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지금. 과연 이 예전에 그 이름이 뭐였다, 뭐 패티시인가? ISP에서 나왔던 페달, 그거를 한 7, 8년 전에 만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몇 년 전인지.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이펙터 쪽에, 악기 쪽에서 일을 안 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만났지만, 뭐랄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같은 느낌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데시메이트 마이크로 페달은 ISP의 유명한 데시메이터 페달을 소형 사이즈로 완벽하게 재현한 제품입니다. 데시메이터 페달과 동일한 회로를 가지고 있으며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실제로 연주하실 때 노이즈 게이트나 노이즈 리듀서를 보통 사용하시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쓰는 이제 페달 보드에는 전혀 없고요. 뭐 결국 뭐 캠퍼나 뭐 프랙탈, 네, 그리고 이제 뭐 녹음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캠퍼를 이용해서 라이브를 활용할 때는 이제 자체적인 노이즈 게이트를 사용을 해서 왜냐하면 그 뭐 예를 들면 시원한 이제 앰프 크랭크업 이제 드라이브 사운드로 써야 될 때는, 네, 뭐 어쩔 수 없이 좀 그게 너무 이제, 그리고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게 공연장의 이제 전기 배선 문제라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공연장 전기 공사, 그러니까 뭐 발전기 차가 몇 대 왔느냐. 근데 이제 그거 때문에 또 이외에 조명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조명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몇 개가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만약에 전기차가 하나인데 막 조명까지 있고 이러면은 뭐 그날 이제 난리가 나요. 이제 이 심지어 그 이펙팅을 많이 하지 않는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잡음이 많이 나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노이즈 게이트를 어느 정도는 잡고 가요. 그러면서 당연히 톤은 되게 좀 뭐 어쩔 수 없이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페달 보드를 사용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이제 은총 씨께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불리죠. 뭐냐면은 노이즈만 잡아줄 수 있다면은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이즈만 잡아준다 그러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은 많은 뮤지션들이 깔끔하게 그리고 자신의 기타 톤에 방해 없이 노이즈만 잡아줄 수 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내줘야 되거든요. 이 노이즈를 잡기 위해서 톤 손실이라든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톤을 가지고 연주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데시메이트에 더 거는 기대가 저는 조금 큽니다. 그렇죠. 자신의 팔을 하나를 내주고, 그렇죠, 상대를 벤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거의 ISP의 새로운 기술인 타임벡터 인터그레이션 회로를 사용한 데시메이터 X 테크놀로지의 사용으로 원음의 손상 없이 효과적으로 노이즈를 제거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펙터 체인 어느 곳에나 사용이 가능하고 하이게인 페달이나 프리앰프 다음에 연결하여 보다 나은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트루 바이패스 회로의 사용으로 원음 손실을 최소화하였고요. 최대 90dB 이상의 노이즈 리덕션을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컨트롤부터 보시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가운데 스레스홀드 노브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70dB부터 10dB까지 조절이 가능하며 원하는 만큼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 설명한 대로 효과적으로, 저는 100% 기대하진 않습니다. 원음 손상 전혀 없이 노이즈를 제거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효과를 발휘한다면 사이즈까지 모두 갖춤 해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 가져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레드락스를 밟아서 노이즈를 발생을 시킬 거고요. 마이너스 70dB부터 조금씩 높여가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드락스 본연 스트랩과 연결했을 때 본연의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 정도의 지금 잡음이 나고 있고요.
네, 마이너스 70dB부터 일단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네요. 50 정도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뭐 지금도 잡음 나고 있죠. 자, 더 올려볼게요. 어, 줄어드네요 이제 드디어. 어, 이거는 조금 놀랍네요. 그죠? 괜찮은데? 어, 지금 들었을 때는, 어, 처음 사운드와 크게 차이가 없으면서 노이즈를 조금 효과적으로 줄여줬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0D 어?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마이너스 10.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원음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노이즈는 완전히 잡혔어요. 네, 완전히 잡혔어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 정도 노이즈가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잡았어요. 일단은 드라이브 사운드를 한번 들려주시겠습니다. 자, 끝 상태에서 어쩔 수는 없네요. 어쩔 수는 없네요. 바텀이 날아가네요. 네, 바텀이 어, 없어졌죠. 바텀이 날아가긴 하네요. 근데 저는 어, 이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노이즈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레드락스의 톤 노블을 이용해서 바텀을 좀 주면 되겠죠. 네, 근데 제가 바텀을 좀 많이 줬어요. 지금 좀 과하게 줬거든요. 네. 바텀을 3시까지 줬습니다. 네. 네, 이펙트 켜볼게요. 제가 솔로로 외쳐봤냐면 보통 이거 좀 과하게 걸면 서스텐이 짧아져서 그쵸? 음이 네. 빨리 없어지는데 네. 그렇진 않네요. 네. 오, 이거 좋은데? 오, 이 정도면, 이거 잘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 오, 이 정도면 완전 자, 지금 싱글 기타에서니까 노이즈가 좀 더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험버커로 기타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스폴이니까 아무래도 험버커니까 좀 많이 잡아주죠. 네. 아까보다 덜하죠. 자, 좀 줄여볼게요. 한 마이너스 40dB까지 자, 좀 더 요거는 아까보다 좀 덜하네요. 마이너스 20dB 정도에서 노이즈가 잡히네요. 다시 한번 꺼볼까요? 네. 와, 이거는 이 정도면 이거는 왜냐면은 아, 물론 날라가요. 이거는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인정이 되는 범위에요. 왜냐면은 보통 걸면은 에라이 야 이거 왜 왜 산 거야 이렇게 그쵸. 되는데 이거 분명히 여러분 날라갔어요. 왜냐면은 이 잡음이라는 게 뭐냐면 잡음 안에도 분명히 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레인지가 그 굉장히 이제 그 날라가게 되는데 지금 이거 날라갔어요. 날라갔는데 오, 이 정도면은 뭐, 와 이거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저희가 극단적인 테스트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끝까지 올린 상태에서 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나네요. 아, 여기까지 가면 이제 사라지는군요. 아. 근데 이 정도 잡으면 굉장히 훌륭해요. 저 마이너스 20dB 정도면은 노이즈가 완전히 잡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 지금은 아예 없는 거고 살짝만 이 정도 잡으면 그쵸? G 하이 게인인데 아 그리고 노이즈 게이트 쓰면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쵸. 이거 없어져요. 어. 하다가 갑자기 떡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돼요.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와, 생각이 좀 근데 드네요. 근데 이거 왜 어쿠스틱 타임즈에서 네? 어쿠스틱 타임즈에서 그 바디레이지 나와가지고 네네. 난리 났었잖아요. 네네. 이거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은 이거 대박 아이템인데 그렇고, 여러모로 약간 하이게인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부담 없이 페달보드 위에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아이템이 나왔다라고 아니,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이거 촬영하기 전에 이제 형님이랑 둘이 잠깐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너 노이즈 게이트 쓰니? 아니요 안 쓰죠. 그걸 왜 써? 아니 기타가 좀 잡으면 나오고 그래야 되는 그쵸? 게 아니야? 뭐 이런 네, 이야기 주고받고 뭐 저희끼리 뭐 왜냐면 안 쓰는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왜냐면 기타 소리가 반토막이 나는 걸 떠나서 반토막 이상으로 나고 방금 제가 일부러 지금 마지막에 그런 서스테인이라든가 뭐 피드백 사운드 음을 하나 끌었을 때 이제 소리는 다 했지만 줄이 비벼지면서 흔들리는 이런 소리들이 노이즈 게이트를 어느 정도 내가 잡음을 잡고 싶다라는 선까지 가버리면 네. 안 돼요. 그러니까 미세한 움직임은 얘가 잡음이라 판단해버리고 그냥 그죠? 없애버리거든요. 네. 방금 이제 0으로 올렸을 때 소리가 0dB까지 갔을 때 소리가 없어졌던 것처럼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잡음 잡아줄 거를 다 잡아주고 지금 소리를 그 모든 기타 테크닉이 가능한 거를 해줘요. 네. 물론 바텀은 날라갑니다. 근데 가능해졌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나봤던 노이즈 게이트 리듀서를 포함한 모든 페달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은총 씨 먼저 데시메이트에 대한 한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내 팔을 내주지 않고 상대를 뵐 수 있다. 그렇다. 이거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 진짜 여기까지 왔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저희가 이펙터 리뷰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 돼? 에이 그거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야 여기서 끝이지. 이거 이상 뭐 더 좋은 게 나오겠어?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집니다. 이게 여기까지도 발전하네? 네. 아니면 혹은 이거는 불모지라고 생각했던데 되네? 아니면 이거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거야 했는데 돼요. 그러니 반대로 말을 하면 이 시대에 거기에 선에 미치지 못하는 페달이 나오면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하는 거죠. 반대로 저희가 이렇게 1도 기대 안 했던 실제로 페달을 올려놓지도 않는 이 페달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락음악 하시고 실제로 무대에 그래서 잡으면 굉장히 민감하게 아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빈티지 기타 스타일을 좋아하는 유저인데 여러분 숨어있던 팬더 유저 깁슨 유저 빨리 다 세상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무대에서 팬더의 드라이브 게인 걸어도 모든 다른 연주자들이 야 그 기타 잡음 나잖아 제임 스타일러 존 썼어 이제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방음공사. 좋네요. 한 줄평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모로 물론 이제 저희가 관심이 크게 없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해 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갭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이제 저희가 만나봤던 노이즈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이건 뭐 살을 내주는 수준이 아니라 목을 내주고 같이 죽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요 정도라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잡음 때는 고민하셨던 분들은 빨리빨리 테스트를 해보시고 페달 위에 꼭 올려야 되지 않을까, 보드 위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9.5, 10점! 만점을 받아갑니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굉장히 칭찬합니다. 네. 너무 애쓰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가격도 거고. 좀 합리적이고 사이즈가 워낙 컴팩트하기 때문에 네. 이 기타 성향을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팬더라든지 네. 싱글 픽업을 사용하시는 유저들이라든지 이 노이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연주자들이라면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빨리 페달보드 위에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맞아요. 이 정도로 플레이어가 연주하는 데에 제한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노이즈 게이트라면 저는 쓸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훌륭합니다. 저희 다음번에도 또 다른 ISP의 이펙터들을 만나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